철권의 무기 캐릭터 후니미츠와 요시미츠. 이들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요시미츠와 후니미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시미츠입니다. 요시미츠는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요괴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외계인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는데요. 외모만 보면 무자비한 악당 같지만 실제로는 선역입니다. 요시미츠는 의적 집단 만지당의 리더이며 철권 창가 이유도 미시마 재벌의 돈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죠. 만지당은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소울 칼리버 시리즈에 나오는 요시미츠가 철권에 나오는 요시미츠의 조상이기도 하죠. 조상 요시미츠도 매번 다른 의상을 입는 것으로 볼 때 만지당의 전통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요시미츠는 검을 이용해 하늘을 날기도 하는데요. 미시마 재벌 연구소에 침입했다가 왼팔을 잃어 보스 코노피치 박사에게 기계팔을 이식받았기 때문이죠. 그 뒤 은혜를 갖기 위해 보스 코노피치의 부탁으로 철권에 참가하기도 하죠. 너무 의로운 탓에 답답한 행동도 하는데요. 미시마 재벌 습격 작전 도중 쓰러진 브라이언 퓨리를 발견해 구출해줍니다. 하지만 퓨리는 치료받을 은혜를 저버리고 만지당원들을 살해하고 사라집니다. 요시미츠는 복수를 위해 퓨리를 추격하지만 얼마 안 가 단원들의 복수를 잊고 폭주해버린 자신의 여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활동합니다. 요시미츠는 개그 캐릭터로 매번 살아남았지만 현재는 후니미츠보다 인기가 없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후니미츠로 가보겠습니다. 후니미츠는 요시미츠와 마찬가지로 만지당의 소속이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둑질을 하는 바람에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실창이 차지하던 원주민의 보물을 노리고 철권에 참가했죠. 원래 이 설정은 제작진의 오류로 인해 탄생한 것입니다. 후니미츠는 요시미츠의 중간 보스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실수로 미셸창의 중간 보스로 나오게 되어 갑작스럽게 새로운 설정을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1편 당시만 해도 후니미츠는 남자였지만 2편에서 갑자기 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철권은 설정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권2에서는 요시미츠가 가진 명검 요도를 훔치기 위해 참가했지만 실패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스토리와 상관없는 철권 태그 토너먼트에서만 등장하게 되었죠. 후니미츠는 잠적 후 남자 닌자와 결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가 2대 후니미츠가 되어 철권 세븐에 등장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훔치는데 실패했던 요도를 노리고 있다는 설정으로 등장했는데요. 일대와 달리 가면을 벗어 엄청난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후속작이 나온다면 요시미츠보다 후니미츠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군요.